모르게 멀리 떠나볼래 뜨거운 바다로 No, no 설레는 이 느낌 널 찾은 난 lucky No one game I just wanna dance What? 진짜 디자인 다 나왔다.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잘 나왔다. 형은 아무것도 없는데? 잘 나왔어. 나는 DHC랑 한번 봐봐. 태용이 거가 우리 거 중에서 혼자서요. 핑크다. 제일 귀여워. 루비.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 나는 핑크가 좋아. 좋아요. 딱 원 포인트. 그리고 캐시미어스러운 느낌이야. 어, 되게 만져봐. 캐시미어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만큼 소재가 좋아. 아 이거 23%다. 그치. 아 이거 23%다. 그치 그치 그치. 웃긴 한 것 같아 느낌이. 23%. 유태 형 그 뒤 한 보여줘. 와. 유태 진짜 예쁘다 뭔가. 진짜 시중에 팔 것 같아. 진짜 여기에 락스타라고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 입술 모델이 누구였는지 형, 한번 알려줘. 누구 입술이야? 이거는 안젤리나 졸리. 그 입술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했고요. 아, 나는 가장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게 이제 태일이 형의 달이 과연 어떤 달로 나왔을까가 굉장히 아, 궁금했었거든. What kind of moon? 이게 네. 문하고 네. 달이 또 이렇게 겹쳤네. 겹쳤죠. 예. 오, 예쁜데요? 포인트. 그리고 이것도 이제 포인트지만 뭔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뒤에 또 오, 스트롱이! 아니요, 추억이다. 그 많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장난쳤던 그런 말들이 생각나서 뭐 아시는 분들은 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스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별 의미 없지만 이제 제가 장난치면서 썼던 말인데 그냥 그걸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필을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해보자. 팀끼리 한번 팀끼리 한번 서볼까? 일단 팀끼리 서볼까요? 자해찬 팀 막국수 해찬 팀 있죠? 막국수 나머지 네가 가! 막국수 네가 가! 자 그러면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홈쇼핑 스타일로 오 괜찮은데? 먼저 할 팀을 정해야 하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이긴 사람이 순서 정해주기. 드디어 내가 리더다운 행동을 한다. 나머지 리더 나머지 리더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예아 어떻게 할까? 뭐 한 일 일등을 하면 되나? 일단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팀이 하는 걸 보고 아, 그래. 두 번째 때 하고 가봐. 누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 팀. 오케이 그러면은 도영이 형 팀 먼저 하고 우리가 2번 하고 그쪽이 3번 하시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네. 네. 스타트.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슬로우에스 테디 아일랜드 콜라보의 특별한 라인업입니다.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예쁜 티죠? 이 티를 한번 소개해주세요. 나머지 이 옷은요? 아 토끼! 자유로운 토끼입니다. 네 자유롭고 싶으시죠 다들? 자유롭고 싶으시면 이 옷을 입어주세요. 드링 갑자기 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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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매진 임박입니다. 품절됐어요, 품절. 네,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네? 옷이 되게 얇네요. 네네네네. 얇아요. 네. 딱 여름에 입기 딱. 네, 맞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후디! 후디가 필요한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일단 최대한 그 날 것을 살려봤어요. 날 것. 날 것. 그냥 스케치한 라이브. 그 느낌 그대로. Yes.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요. 네. 이런 뭔가 하고 또 이제 이너가 있습니다. 이너. 이너를 이렇게 안으로. 이너 공주. 이너 이렇게 굉장히 또 이게 약간 콜라주 느낌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이너로 이렇게 입으면. 네, 이너. 너무 이뻐요. Mermaid, mermaid. 마지막으로 자니 씨. 네, 마지막 남은 옷은요. 바로 이 힌트인데요. 그냥 힌트인가요? 절대 아니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비니 있습니다. 비니 어디냐고요?
요즘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해외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카고의 느낌, 시카고의 빈을 소개합니다. 시카고의 빈! 여러분, 시카고의 빈을 소개합니다. 네네. 바로 이 옷은 특별한 점이 되게 얇고 여름에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심플하지만 뒤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N. N 두 개 있는 이유는 자니이기 때문에 N은 그 티셔츠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의상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네네네. 우선 아 이거 뭐였죠? 네, 알파빈 제품. 알파빈이고요. 알파빈 제품. 알파빈 제품. 네, 이거 웨이브 티셔츠입니다. 웨이브 티셔츠. 네, 그리고 이 티셔츠. 이 후드티의 이름을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네. 이 티를 사시면 바로 그 웨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웨이브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웨이브가 네? 못하는 사람도 입으면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걸쳐봐요, 걸쳐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뺐는데? 뺐는데? 네, 바로 웨이브가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 그리고 나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옷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티 두 가지 있는데요. 딱 하나. 일단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딱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 플러스 여러분들한테도 나의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의미를 담아서 일단 나를 소개하는 티셔츠. 아티스트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한짝은 이게 딱 지금 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팬분들도 직접 못 만나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 바라프라이로 우리는 항상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 진짜 멋있는데요? 네. NCT! 추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심플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 보이시나요? 심플해 보여요. 심플해요. 심플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루비가 다수로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루비라고 적어 놓기도 했는데 이것도 자수로 여러분 직접 한 땀 한 땀. 아, 뒤에 자수. 네, 한 땀 한 땀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후디도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색깔이죠. 핑크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달에 관한 애칭이 많아서 달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 제품은 한정판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제 또 노란색을 요즘 또 좋아하게 돼가지고 노란색을 바탕으로 여기 또 앞에 문, 이 달 모양과 문을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이렇게 딱 새겨 넣어봤습니다. 와. 와. 오. 그래. 아니 근데 오케이. 진짜 포즈 못.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테리 아일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맥북스. 오케이, 렛츠고. 판매 시간 최 단기간을 갖고 있는 무려 37.5초 만에 매진시키는 해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티셔츠 옷은 딱 두 벌입니다. 바로 이 후드티 그리고 이 티셔츠인데요. 하나는 뭔가 굉장히 뭔가 조용하면서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 하나는 뭔가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돋보이는 태양을 그린 티셔츠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보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타자기를 앞면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글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슬로우 애시드 딱 이 글자만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앞에는 뭔가 심플함이 돋보이지만 뒤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함. 그리고 제가 만든 브랜드의 이름 해바라기. 해찬의 해를 따와서 해바라기. 그럼 바라기는 누구예요? 바라기는 우리 시즈니 분들이죠. 네, 이 옷을 바라기? Yes, 해바라기. 저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후디티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요. 굉장히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블루. 위에 이제 계란, 제가 계란과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온 계란을 표시를 해봤는데 근데 이 후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주머니입니다. 사실 주머니가
딱 이거 제가 줘요. 이게 딱 넣으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건데 이게 손이 안 맞다요. 그거를 좀 제가 이런 후디를 좋아해서 오, 이 그러네. 주머니가 따로 주머니가 이렇게 있기 따로 때문에 따로. 저의 취향에 맞는 분들은 바로 바로 Colors. 그리고 이제 저희 Slow S 티셔츠는 이제 저희 팬분들이 제가 애용이라고 굉장히 맞아요 더, 피자요 네, 치타의 발자국을 이렇게 발 이게 치타가 했는데, 피자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입으면 이게 딱 가슴 쪽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슴으로 향해 걷는다라는 약간 의미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즈니를 위해 좀 뭔가 시즈니 상징을 좀 했어요. 네, 저는 강렬한 색깔 한 가지와 몽글몽글하고 산뜻한 반팔티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그 Be Myself, 나는 나답게 굉장히 저의 좌우명이 잘 담긴 그런 강렬한 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후드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좀 칠하게 좀 입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추천합니다. 왜냐? 이거는 집에서도 정말 가볍게 입고 다닐 수도 있고 이 인싸인 느낌이 나요. 98년생들은 다 입겠구만. 98년생들은 다 이거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1등 팀을 골라볼 건데요. 겉으로 그냥 골라보도록 할게요. 재현, 잔이 그리고 나머지 팀의 홈쇼핑이 마음에 들으셨다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뭐 생각보다 많다. 그렇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테디 아일랜드 팀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명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맥국수 팀이 마음에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이, 오이. 와 진짜? 그러면 네, 1등은 왜? 맥국수 팀이에요. 바로 선물 증정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거야? 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제발. 야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다.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안 내면 이거 가위바위보. 제 가운데. 예스. 안 내면 주인거 가위바위보. 아 제발. 아 그럼 원래 너가 좋을 수도 있어. 오케이 성우 그러면 난 자동으로 왼쪽이네. 오케이. 뭐 있어? 내가 볼 때 마크 거다. 아 내가 볼 때 마크 근데 과연 왜? 뭐야? 정우 거다. 정우 거다.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어? 목걸이 있다. 목걸이 있다. 목걸이? 목걸이야. 아! 우와! 두 돈 쓴 금? 와 대박이다. 소감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들, 좋은 이벤트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테디 아일랜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더. 더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야. 이번 여름 내신 시켜 썸머일리치. 뭐 마실 거야? 커피 한 잔 할래요? 아니면 두 잔 할래요? 도영이는 제 포인트가 뒤잖아. 웨이브를 보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약간 웨이브. 어이. 형 뱉었어. 날 부른 네 목소리에 심장이 툭 언제부턴가 따라해 난 네 말투 다 알아챌 수 있어 네 손잡으면 네 손잡으면 you know 어떻게 너를 버텨낼지 몰라 이런 내 모습에 나도 깜짝 놀라 it's true 멋대로 자꾸 발이 널 따라서 가는 걸